사진 요청 못 드린 게 아쉬웠는데, 저는 뭐 인사든 사진이든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드렸습니다. 제 싸지 없다. 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사진 찍어주고. 그저께 제주도 공항에서 화장실 갔는데, 제주도로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 친구들 한 20명이 갑자기 쫓아오는 거예요. 뛰어와가지고.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서, 저 친구들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왜냐면 사진을 안 찍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, 그냥 급하게 비행기 타러 갔는데, 꼬라지가 너무 초췌해가지고, 20명 넘는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, 와,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린 거야. 야, 황철수는 존나 길게 했어. 장난 아니야. 막 거기서, 아씨, 안 되겠다. 나가야겠다. 사진 찍어달라 해서 찍는데, 화장실인데 나가서 찍으면 안 될까? 제발 부탁인데. 그래서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찍어줬는데, 탑승구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, 아, 또제 비행기가 지연이 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우르르 한 명씩 다 찾아오는 거예요. 야, 저기 몇번 탑승구 앞에 가면 황철수는 있다고 해서.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, 우르르 와서 거기서 진짜 다 찍어줬어요, 저는. 아무리 힘들고, 그 꼬재재해도.